자, 그러면 주머니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 팔찌 장식함부터 까볼게요. 아, 이거는 뭐 보나마나 가죽일 테니까 이젠 기대도 안 합니다. 팔찌 장식함 그냥 단순하게 한번 까보고. 와, 진짜 기대를 안 하니까 나오네. 예, 저 마영전하면서 황팔 처음 먹습니다. 드디어 하나 먹어보는구나, 드디어. 자, 그러면 스던주까지 까보겠습니다. 신비까지 먹어주나요? 아니? 아니 이게 진짜 나오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여러분도 수황교를 탈피하고 마영전2 전후회 모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마영전2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며 강화가 100% 성공하고 특템이 쏟아지고 남북통일, 코로나 완전 종식, 우주 진출까지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영전2를 믿으십시오. 어쨌든 두 개가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개가 나와서 지금 페널티 두 개를 받게 생겼네요. 어허, 오늘은 이거 중에서 한번 두 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페널티 두 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페널티는 황금 팔찌의 대가는 일단 영상 돈의 반값. 아, 그리고 두 번째 페널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돈의 반값과 함께하는 오늘의 두 번째 페널티는 무엇일까요? 뭐냐? 아, 공속한데 공속. 아이 개시 개차 개차. 공격 속도 0으로 하기. 아, 조졌네. 오늘의 페널티는 공격 속도 0 그리고 영상 돈의 반값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요주의 전투는 역시 건벨라 대 카단. 썩어도 준치라고. 아무리 건벨라라지만 이거 진짜 좀 이게 좀 오늘의 약간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켈식스 아이, 칼 아바도크, 이 두 개가 또 되게 중요한 전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저한테도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마 오늘 이제 이 전투들의 승기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전투 건벨라 대 카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느려. 어씨, 벌써 이 페이지. 이거 한 번에 잡아버릴지도. 이것이 마영전2를 영접한 이 망궁이의 전투력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저는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 끌어줘. 아, 템페스트 안 걸리고 그냥 죽어버렸네. 와. 자, 어쨌든 첫 번째 전투가 단 한 번에 무사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역시 건벨라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켈 공속령 상대는 식사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켈이 공속이 좀 중요한 게 방금 쓴 이제 그 그랜드를 쓰고 이 쿨타임을 때려서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빨리 때려야 되는데 이 때리는 게 느려가지고. 돌려. 아, 느려. 느려서 못 돌려. 아! 자, 장난은 여기까지. 마영전투는 무적이고 준우피는 마영전투는 신이고 준우피는 무적이다. 스킬링 까먹었어요. 좋아. 오늘 저는 반드시 우승을, 1연승을 거머쥐어서 이 마영전투에게 저의 이 1연승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래스터 카록 대 식스아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그거 쓰면 어떡해. 네, 버서크님 1300원 감사합니다. 아잇. 네, 지금 하는 캐릭터가 블래스터 카록이라고 얘는 이제 그 위빙이라는 생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맞는 거 같잖아요. 맞는 거 같은데 사실 그게 막은 거예요. 기동카록이랑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한데 기동카록이랑 차이점은, 아, 갑자기 마영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구나. 자, 예, 우리 마영전 새내기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이것이 내기방성이다. 이 높이격 이지랄하면서도 다 읽어주고 질문 답변해주고 소통해주고 영도 털고 다 합니다. 그러고도 높이격 가능한. 사형! 네 번째는 아켈 대 지브렘.
겁나 느리네 진짜. 아 캐리 이런 캐릭터였군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빠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야말로 야성미 넘치는 캐릭터인데. 아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부금 때문에 힘이 빠졌는지 내가 가드를 늦게 눌렀어요. 아 개씨부랄 진짜. 자 지브렘을 인정해. 역시 수왕이 인정한 남자. 예. 아, 저 버퍼링 진짜 게을만해 저. 아 신경 쓰이잖아. 둘 다 구워먹는 거라니 이 개나쁜 놈들아. 야 아, 더럽게 안 주네 진짜. 아까 전에 저 트입에서 영도 나온 거 그 상장 화염식 이거 시청자가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 영상 제목이 쓰레기 태우는 영상. 쓰레기? 쓰레기? 맞는 말이네요. 에 맞는 말이네. 에. 참 맞는 말. 에. 자 그러면 오늘의 다섯 번째 전투 이비 대 글라스 기브네. 오 얼었어. 드디어 영도가 끝이 났군. 자 영도만 없다면 제가 맞을 가능성은 만에 하나라도 없습니다. 집중해. 여기서 오! 아이 개씨발 치즈보다 맞아! 건배 카단을 빼면 사실 평균치보다 계속 많이 썼으니까요. 조용히 해. 냉철하게 분석하지마. 그런 친구가 제일 화나는 법이야. 분석하지 말라고! 열받아 죽겠네 지금! 열받으면 형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쳤으면 좀 조용해지겠지? 아 씨발! 형님 부금 때문에 영도가 안 들려요! 알았어 꺼줄게 알았어! 겉간탈스럽긴 것! 새끼 얼음 시간 계산 잘못하고 와 뒤질 뻔. 워메 여섯 번째 칼 대 아바도크. 자 여섯 번째 전투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지금 한 대라도 맞으면 저는 사나이 모드에 돌입합니다. 한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로플 다행히 로플이 안 늦었어요. 쓰글로 패턴 꼬라지 보소 이거. 어 유도였구나. 나 방금 패턴 잘못 봤어요. 어 방금 큰일 날 뻔했네. 아 폭탄 중. 오다. 세계를 가르는 밖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 그 어? 컴퓨터나 이 모바일 기기가 이제 그 터질 수 있습니다. 저의 집중력에 이 기판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바로 제 카운터. 자 이제 각성입니다. 이 새끼도 피가 세 줄 나오면 각성해요. 예 동작이 빨라지고 패턴이 좀 바뀌어요. 욕심내지마! 욕심내지마! 아까 욕심내다 처맞았잖아! 씨발 저... 아 스피 없어! 씨발 저... 아 짜증나! 아 개새끼 패다 진짜! 아 죽여버리고 싶어!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아 존나! 존나 짜증나 진짜! 아 개씨발 와 진짜! 아! 야! 야 로플 써야겠다 안되겠다. 로플로 스택 걸자. 아 잡겠다 잡겠다. 아유 진짜 아유 그리고 너 이리 와. 너 트위치 이 어그로 새끼 이거 아 이거 채팅 이거 이게 어그로 끌어서 이거 이 강퇴 했는데 바빠가지고 채팅 받는데 강퇴를 못해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뒤집어냈네. 어그로는 천국에 가서 끌겸. 다음은 카일 대 글라스 기브넨입니다. 집중 개빡 집중. 천천히 지금 지금 쫄았어. 지금 나 쫄았어. 지금 긴장돼. 존나 긴장돼. 야 쫄지마 조금만 지정해. 야, 긴장하는 건 좋은데 조금만 지정해. 오늘 이겨야만 나는 마영 전투 소식을 듣고 황금 팔찌와 신비 인챈트를 같은 날에 먹고 1연승까지 거머쥔 모든 것을 거머쥔 남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끝이 날 것입니다.
자, 바로 8번째 전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 대 아크바드. 자, 찌르기. 예, 찌르기 잘 피해야 돼. 저 두 종류 있는데 길게 찌르는 거 잘 피해야 돼요. 길게 찌르는 거. 아주 나쁜 쉐키예요. 자, 저 장판도 그렇고. 아, 저놈의 회불 찌르기 때문에 이게 로플로 탈출할 수가 없네. 로플 쓰다가, 아, 씨발. 로플 쓰다가 저거 회불 나오면 맞으니까. 하튼 임덕빈, 하튼 이거 괜히 회불기 처 만들어놔가지고 진짜 이 회불기 싹 없애버려야 되고. 와, 이게 로플 못 쓰는 게 되게 크다 이거. 야! 어! 어! 야! 저! 야! 어! 어떻게 피했냐? 어떻게 피했나? 저! 저 선생님! 방금 그거 어떻게 피하셨어요? 우와! 이야! 뭐임 방금? 와! 우와! 씨발! 방금 마영 전투가 나를 보호해줬어. 와! 우와 씨! 과연 대통령상 이제 그 대상의 대상 및 이제 육관왕에 빛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임도 없습니다. 야! 올라가는 것도 두 번 나오면 그 전투 다시 하나요? 아니 열받긴 하는데 득템한 것 때문에 참 되게 애매하네요. 아, 이럴 거면 득템을 안 하는 게 낫나, 아니면 이래도 득템을 하고 이러는 게 낫나. 와, 나 그러네. 신비랑 환털 먹었으니 이득 아님.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세계의 완성인데 왜 화냄 사과받아야겠네. 아, 4분할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4분할, 오케이. 자, 시청자 4분할 해드리겠습니다. 헤헤저 탈색이 뭐가지 컵트. 4분할 해달랬는데 6조 강내는 거 보니까 1년승이라고 억지 부를 만한 진행이시네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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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 있어봤자 내 손에. 아,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셨는지요? 또 쉬어야 되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 고 네, 뭐 재밌게들 즐기셨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자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야한 꿈 꾸시고 부디 NTR 당하는 꿈 꾸시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